맞춰주세요. 소리로 배우는 8비트 드럼 교실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럼 연습들은 열심히 하셨으리라고 믿고 4주차부터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8비트 드럼 교실이잖아요. 그래서 8비트 실습,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는데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스트로크, 뭐 더블 스트로크, 파라디들 스트로크 이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제 시즌2에 들어가는 조금씩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겁을 내지 않으셔도 싱글 스트로크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애그님.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저를 소개시켜줄까 지금? 네, 내심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4주차 제목은 이렇습니다. 4비트, 8비트, 실습.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4비트 4분의 4박자 리듬을 소리로 먼저 완성하고 세트에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8비트 리듬을 소리로 완성하고 세트에 적용할 수 있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까지 어땠는지 소감을 좀. 우리 강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싱글, 더블, 파라디들 다 까먹었습니다. 다 까먹었고요. 사실은 오늘부터 드디어 드럼을 이제 제가 두들기는 사람이 아니고 연주하는 사람이 네, 이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4비트. 자, 먼저 그 한번 우리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2, 3주에 리듬 쪼개는 것을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4비트가 한 박자를 한번 연습하시죠. 정해진 시간 안에 4개를 때리면 됩니다. 4분의 4박자를 기준으로. 자, 1, 2, 3, 4. 1, 2, 3, 4. 일단은 네, 메트로놈을 가지고 왔습니다. 1, 2, 3, 4.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킥은 1과 3에 때립니다. 그 다음에 스네어는 딱입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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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하이햇은 칩니다. 요거 칩 좋습니다. 뭐. 자, 그래서 이제 원 쓰리에는 이 퀵을 넣고 그 다음에 백비트라고 그러죠. 투 포에는 스네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쿵 따 쿵 따 쿵 쿵따쿵따. 자, 이러면 네. 4분의 4. 네. 자, 메트로놈을 키고 해볼까요? 쿵따쿵따쿵따쿵따쿵따쿵따쿵따쿵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하이햇은 다 쳐줍니다. 네.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소리로 아주 그 리듬을 잘 만들었습니다. 이 4비트를 이 세트에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1, 3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1, 3에는 베이스 드럼. 베이스 드럼입니다. 네. 베이스. 이거 있죠. 자, 그렇죠. 자, 이 베이스 드럼을 또 연주할 때도 뒤꿈치를 땅에 딱 댑니다. 네. 그리고 앞꿈치로 딱 밟습니다. 자, 밟고 네. 이 반동 딱 밟고 있으면 안 됩니다. 딱 튀어 올라오는 것을 따라서 발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앞꿈치를 그리고 네, 그리고 다시 또 밟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요거는 되게 좀 연습이 많이 네, 필요합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밟기만 하면 안 됩니다. 네. 밟고 얘가 올라오려고 하는 그 탄성이 있습니다. 탁 올라오고 네. 그러면 따라서 발도 올라와야 제대로 된 연주가 가능합니다. 네. 자, 이걸 먼저 기억하시고 자, 원 쓰리에는 베이스 드럼을 하고 네. 백비트라고 그래가지고 투 포에는 스네어 드럼을 합니다. 네. 스네어.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하이햇은 계속 네 박자 다 네 박자
하이햇은 오른손으로 칩니다. 오른손으로. 네. 자, 스네어는 왼손으로 당연히 연주하겠죠. 네. 자, 자,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켜놓고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켜놓고 네. 합니다. 자, 요 띡, 띡이 첫 박이니까. 자, 이거를 잠시만요. 이게 되게 떨리는데요. 네, 자, 네. 틀려도 좋습니다. 자, 자, 원, 원, 투. 아이고, 네, 아, 잘, 네. 자, 일단은 메트로놈을 예. 끄겠습니다. 네. 예. 자, 예, 메트로놈이라니까 더 헷갈립니다. 아, 네, 네, 지금은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연습할 때는 네. 반드시 메트로놈 필수입니다. 네. 자, 일단은 자 하이햇도 치지 마세요. 지금은 아, 이것도 치지 말고 일단은 치지 네. 마시고 네. 자 원, 투, 원, 투, 쓰리, 포. 자 원, 투, 쓰리, 포. 이게 자 투 포에는 그렇죠. 네. 자, 풀 스트로크로 이 손을 이 동작을 크게 해서 네. 해주세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정 중앙을 때려주세요. 네. 스네어를 네. 자 시작. 원, 투, 원, 네. 원, 투, 쓰리, 포. 원 더 세게요. 쓰리, 포. 원, 투. 자, 빨라지면 안 됩니다.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했습니다. 자, 이제 하이햇만 쳐보겠습니다. 하이햇만. 자, 시작. 원, 투. 자, 좀 더 밟아주세요. 하이, 예, 그렇죠. 예, 직 소리 안 나게. 네. 시작.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같이 갈게요.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원, 투, 계속. 원,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좋습니다.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트로놈을 키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손이 네. 어렵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까불까불했던 게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손날만 했네요. 네. 이제 우리 애그님이 좀 이제 분발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 이 사지를 각각 네.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게 쉬운 일은 제 몸인데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자, 자 한번 사비트 기본 사비트 그렇죠. 자 맞춰서. 원, 투, 쓰리, 포. 잘하고 있습니다.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맞춰주세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아, 각자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시면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이제 쪼개볼게요. 자 지금 4비트를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나눠야 돼요. 둘로 나누면 그러면 8비트죠.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소리로 한번 8비트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메트로놈 틀어주세요. 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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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제 8비트 리듬을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8비트 리듬. 일단은 잠시 멈춰 주시고 그러니까 1 2 3 4 이 킥과 이 스네어는 그대로 갑니다. 자. 근데 이제 8비트를 쪼개는 기본은 네. 하이햇이 결정합니다. 하이햇. 하이햇으로 한번 8비트를 해 볼까요? 자, 속도는 내가 이 정도. 둘, 셋, 넷. 줍니다. 자, 액센트는 네. 지금 우리가 액센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네. 우리가 지금은 일단 요거 쪼갤 수 있는 것만도 아주 대성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1 3 킥
투포의 스네어를 같이 이제 연주를 해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될까요? 제가? 됩니다. 자. 일단 이거 먼저 들어가서 첫째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됐어요. 맞습니다. 좋아요. 네. 빨라지고 있어요. 안 됩니다. 둘, 셋.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됐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메트로놈을 또 이렇게 키고, 네. 60에, 템포 60에 맞춰놓고, 자, 요 딱이 첫 박입니다. 네. 자, 셋, 둘. 셋, 넷. 아주 느리죠. 생각보다 원래. 잘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4비트 배웠죠? 8비트? 네. 지금 우리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 정도면 우리가 아주 열심히 따라오겠습니다. 자, 오늘 타주차 수업은 이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8비트대로 열심히 연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습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학습 정리에는 에비님에게 질문을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잘 배웠는지. 자, 우리 에비님 잘 배우셨는지. 네, 일단은 4비트, 8비트를 배워봤는데요. 이게 제 몸이 있다, 제 몸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알게 됐습니다. 네, 제 팔과 제 다리인데, 네. 일단은 제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런 게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네, 정상입니다. 여러분, 복습 잘 해오시고, 또 여러분 귀와 눈을 고정 다음 강의 때 고정하셔서 이면들은 여러분 우리 에그님이 얼마나 과제 수행을 잘해 오셨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여러분 몸 건강히 잘 계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